오늘은 야키소바 이거 준비했어. 보시면 야키소바라고 일본어로 적어놓은 건데 이게 사용명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요. 뒤에 뒤에도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게요. 만들어 볼 거고. 아, 맞아. 얼굴 이거는 영상 만들다가 지우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하우스 왔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영상 찍다가 남은 잔해 그런 거지 뭐. 아무튼 이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어요. 진짜 맛있겠어. 와. 근데 이 양이 4인분이라 그런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먹을 수 있을지 볼게. 그리고 이게 만들 때는 좀 간단해요. 이게 그냥 야채 집에 있는 게뭐 별로 없어서 그냥 털어 넣었는데 양파하고 양배추인가 양상추인가 그거하고 또 뭐였지? 양파 뭐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기름 두르고 야채 볶고 그리고 면을 투하해서 면을 볶고 좀 야채 구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오래 볶았어요. 이게 좀 많이 볶고 아주 많이 더워요. 많이 볶았고 그리고 후라이 하나 있길래 했고 여기 열무김치 먹을 거야. 요거는 오이 있길래 왔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맛부터 볼게요. 말 그만하고 오케이. 일단 참기름이 참기름 맛있어. 양이 많아서 참기름도 많이 맡으면 맛없어 보여 냄새. 아, 진짜. 이건 파슬리. 파슬리를 송송 너무 많이 넣네. 이거 해야 되네. 자, 그리고 마요네즈 갖고 왔어요. 마요네즈일 거예요. 마요네즈일 거야. 마요네즈예요. 일단 마요네즈를 한쪽에만 뿌릴 거예요. 오리지널 맛도 보고 싶으니까. 마요네즈 뿌려 먹더라고. 마요네즈인가 다른 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먹었어요. 일본 가서도 이렇게 이거 서 먹을 때 무슨 위에 특제 소스 있는데 데리야끼인가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료는 체리? 투 몽탄? 몽탄 분 체리인가? 그 물하고 타먹는 그거 갖고 왔어요. 먹겠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요. 맛있죠, 맛있죠. 뭔가 그리운 맛이야. 뭐 향이 좋아. 참기름 넣어서 향이 좋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담백해요 이게. 술안주도 괜찮을 것 같아. 완벽해. 어디든 어울리는 거지. 설탕 소스 하는데 맛도 없어.
아니, 저는 담백하게 좋아요. 이게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게 축제 같은 데도 있고 일반 시중에서 편의점에 야키소바 빵도 있고 이것도 팔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 야키소바 빵이 부드럽고 면하고 같이 있는데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쿠팡에서 시켰어요. 이게 쿠팡에 야키소바 학교라고 검색하면 이게 한 팩 두 팩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 것도 있고 뭐 대량으로 파는 것도 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두 팩에 만 몇 배였던 것 같은데? 근데 한 팩에 4인분짜리. 1인분짜리도 있고, 3인분짜리도 아마 있었어. 야키소바가. 쿠팡을 뗄 수 없어. 재료법이 많았어요. 재료법이 학교 클래스? 이게 여러 가지 학교 반처럼 나눠놨어요. 모던 재료법이 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모던 학교인가? 모던
학교 막 모던 학교로 하면 막 새우 들어가고 칵테일 들어가고 엄청 많았어.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다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많이 안 좋았어. 일동되는 과정에서 힘들었겠죠? 근데 확실히 이게 만들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양이 4인분이라 그런지 엄청 많아. 잘못 먹었거든요. 처음 만들기 전에는 엄청 적어 보여. 이게 요만해요. 요만한 면이, 손바닥만한 면이 두께는 이 정도? 네, 이 정도인가? 인정편에 우동차처럼 이렇게 소바가 있어요. 흔들린다, 이거. 엄청 막힌데요? 아, 이게 꽂혀. 이거? 이거 보면? 꽂혀. 엄청 많다. 이거 뭐야? 이 정도 줄게. 지금 아 2인분 먹었나? 모두 함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면 아주 좋습니다. 안녕.